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비전홀 또 우리 원리스홀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이거들 말씀 가지고 아가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천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이걸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나라 천국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 천국의 본질과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양한 말씀과 비유를 그렇게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목적이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셨을 때에 발생한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21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그렇게 청소하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사역입니다. 영적 본질, 여러분들이 늘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세상에 살다 보면 모든 게 유기잖아요. 모든 게 서론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없을 것 가지고 죽니 사니 서로 피튀기를 싸우고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 본질을 놓치게 돼요. 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너가 누구냐? 너는 영적 존재 아니냐? 영적 본질을 빨리 회복해라. 불신자처럼 그렇게 서러운 인생 살지 말고 본론을 잡아라. 이 본질 회복입니다. 본질 회복.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 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들은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이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전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나서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다양한 공격들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언제나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무슨 문제 사건이 오면 그것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영적이다, 영적.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영적 교훈을 주시는구나.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지 육신적으로 자존심으로 상처로 받아들이면 그는 불신자와 똑같고 사단에게 증거예요. 영적 교훈으로 예수님은 다 받으시고 영적 교훈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처럼 아가페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아가페가 무슨 말이냐?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이란 뜻인데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뜻이 네 가지가 있어요. 단어가 네 가지에서 우리는 사랑하면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아주 세밀하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 중에 가장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언어는 헬라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중에서 보면 이제 그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다. 그래, 에로스 사랑, 사랑이 달라요. 에로스 사랑이다. 또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을 스톨게라, 그렇게 스톨게 사랑이라 단어가 달라요. 또 이제 그 형, 이 친구 간의 우정 이런 사랑을 필레아 사랑이라.
그리고 이제 일방적 희생적 사랑을 아가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사랑을 정리를 하면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라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은 복음적 사랑이에요. 복음적 사랑.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이 뭐냐? 막힘이 없어요. 걸림돌이 없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모습에 따라 조건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I'm okay, you okay, everybody's okay. 그래. 이 아가페 사랑이 가장 최고로 나타난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가 십자가 지셨다. 하나님이 직접 육신 옷을 입고 왔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의 죄를, 내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런 아가페 사랑 위에서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는 뭐예요? 아가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아가페 공동체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가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살리고 또 불신자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중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글씨 자체가 613개예요. 그래서 율법 13개. 그리고 그것을 248개의 하라라는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이런 소극적 계명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적극적 계명과 소극적 개념. 그래서 이 248개는 사람의 지체의 수를 의미하고 365는 1년의 날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 사실 이런 613개나 되는 많은 이 규례들을 이들이 사실적으로 지키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도 어느 것이 최우선순위로 지켜야 될 계명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 불필요한 이 논쟁들을 평생 일삼고 있었어요. 랍비들도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이 지도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파는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양대 산맥 중에 힐렐이라는 랍비가 계명 중에 계명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최고의 계명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그렇게 강조해서 또 다른 랍비
아키파라는 분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최고의 계명으로 꼽았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각자 이게 이 생각과 가치관들이 있어서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논쟁들을 종지부를 찍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마음을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기 쓰인 사랑하라는 단어는 아가페 세이스, 아가페에서 나온 단어인데 특히 아가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뜻할 때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한없는 이 말씀 순종을 하는다. 아가페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사랑의 순종. 자, 우리는 24시 이 아가페 사랑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모여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기도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막연한 말 같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아는 거는 귀신도 더 잘 알고 불신자도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역사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정인이 못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의 질문하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하셨어요. 쉐마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외우고 그냥 삶이 체질화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우리가 주기도문 하듯이 신앙 고백문이에요. 이게 신명기 6장 9절로 4절의 말씀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의 본질을 싹 다 놓친 형식적인 그러한 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신명기 6장 9절, 4절로 9절에 보면 말씀을 손목에 매며, 그래, 손목에 매라. 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손목에 매라 이 말은 모든 너의 삶의 지침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미간에 붙여 말씀이 생각과 판단 기준이 되어 된다는 의미로 미간에 붙여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가정생활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했냐, 말씀을 손목에 매랐으니까 말씀을 매야 된다. 그래서 손목에다가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이 계명을 기록한 것을 손목에 돌돌돌돌돌 가죽에 적어가지고 감아요, 감아. 그리고 이 말이 미간에 붙여, 그러니까 미간에 붙여 이 말이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상자가 있어요. 사각상자 조그마한 그걸 가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이마에 붙여. 주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말씀만 들었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붙이더라고. 사각에다 조금 메고 여기다 가죽. 야,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모르니까 어린아이보다 더 어리석구나. 지금도 그래,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적용을 할 줄 몰라.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외우고 다 그렇게 암기를 해도 적용을 할 줄 몰라요. 자기 삶 속에 말씀 적용이 안 돼.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 쉐마의 본질 이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방향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참 추상적인 말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삶 속에 누려야 돼요. 그럼 뭐요? 오늘 찬양처럼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전능자가 보고 계신다. 이거 모르니까 세상에 살면서 맨날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살게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교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이랑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끼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유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교제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없이 그냥 일만 일을 위한 일을 해. 그게 피곤하지요. 지치지요. 힘들지요. 나중에는 막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힘이 먼저 생겨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든지 말씀의 깨달음이든지 기도 응답이든지 이 영적인 것을 내가 받고 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역을 하든지 현장을 가든지 이런 일을 해야 피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지속할 수 있다. 이것이 24, 25 영혼이에요. 벌써 주의 일을 하면서도 피곤해서 못하겠다, 힘들다. 그 사람은 공급 못 받고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순서가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뭐 한여름 날씨입니다.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또 완전히 낙심했다가, 갈팡질팡.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못하니까 뭐 해야 돼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맨날 잔머리 굴립니다. 온갖 잔머리 굴립니다. 하나님 하시도록 기다리면 될 텐데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인본주의를 쓰면요 그만큼 손해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받는 삶과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자꾸 멀어집니다. 응답을 못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내놓을 증거가 없어. 성도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24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이 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파워가 있어요. 영권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어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내 능력을 뛰어넘어 25시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237 날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권능의 삶을 살게 된다. 237 나라에 쓰임 받게 돼. 237 천사가 부르고하는 세계 복음에 쓰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실패하는 사람. 실패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장로하면서 응? 그것도 목사와 가까이
있었으면서.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남들 볼 때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분 말은 잘해. 실제로 아무 말씀을 믿질 않아요. 그걸 실행하지 않아요. 말씀 능체험이 없어. 은혜는 받아. 은혜 받았다고 막 간증해요. 그걸 놓고 삶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응답 못 받아. 그러니까 망하지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망합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체험한 하나님, 제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정말 여러분 사모늘만 딱 되어지면 하나님 보란듯이 축복하세요. 보란듯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아무리 가난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형편없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으면. 복음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이 보지를 못하니까 엉뚱하게 세상의 서론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 복음을 놓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잘 알아요. 성경 외워요. 안에서 성경 외우고 성경 전하면서 망해요. 말씀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망했어요? 노예, 포로, 속국. 노예, 포로, 속국이 뭐예요? 노예. 노예 직급 없어요. 지 자식도 지거 아니요. 지가 나와도 지 자식 아니요. 다 노예예요. 다 주인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 아, 50년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 평생에 그렇게 일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빨리 눈치채세요. 여러분 어디 일본에 노예 가라 그 말 아닙니다. 지금 노예예요. 지금. 말씀 순종 안 하면. 포로는 자유가 없어요. 포로는 잡혀가지고 자유가 없다고요. 자유가 없어. 이것도 쟤, 저것도 쟤. 이것저것 스스로 막 올무를 쳐가 스스로 감옥 만들어놓고 스스로 갇혀가지고 살아. 포로. 벌벌벌 떨어. 그거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말하면 빨리, 아, 내가 어디 노예인가? 어디 포로인가? 어디 속국인가? 어디 내가 잡혀있는가? 그 이스라엘은 유랑민족, 2000년 동안 유랑민족 됐어요. 말씀 순종 안 하다가. 1947년도 그 파리산 들어가가지고 2차 대전 끝나자마자 거기 갔다 하나, 그냥 산 거예요. 거기 들어간 거예요. 우리 조상들 살다 하면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나라 땅 다 뺏기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다가 전 세계 다 흩어졌어요. 2000년 동안 유랑민족. 복음 못 깨달으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한마디로 전부 다 뭐예요? 창세기 3장 자기중심, 창세기 6장 물질중심. 하나님 뭐 다 참고해요. 돈이야 돈, 돈. 그래서요 헌금하는 거 딱 보면 그 사람 영적 상태 알아요. 아시겠어요? 교회 중지자 뽑을 때 중요한 거 그거 보는 거예요. 돈이 다잖아요. 하나님 다음이잖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식도 부모도 필요 돈이 최고야. 돈에 죽이고 살려. 교도소 가면 그 90% 돈 때문에 가 있잖아요. 돈. 돈 중심.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자. 성공 중심. 그거예요 다.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리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참고만 하지. 지금 이 순간 예언계 모든 성도는요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다른 데 내려놓으세요. 의식적으로 내려놓으세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내가 더 좋아했구나 팍 그냥 바쳐버려. 아멘. 그러면 좋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바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없어. 왜? 다 때려붙는데요. 아멘. 그래 살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어려보니 그래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누가 줬어. 다이아몬드 막 남편이 하나 줬어. 이따 막 몇 칼을 짜고.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시간 탁 끼고 와서 남 목사님 쳐다보다가 이러니까 목사님이 야, 은혜 받구나. 저 얼굴이 참 웃네. 그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쳐다온다. 집에 있으면 막 다이아몬드 저거 저거 누가 가 도둑 넣으면 뭐 안 되는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24시. 돈 중심, 물질 중심, 자나 깨나 돈 중심.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 잡히잖아요. 잡혀. 돈에 잡혀. 다이아몬드에 잡혀. 크, 잡혀. 꼼짝 못하고 그게 너무 그거 온 신경이 거기다가 있어.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다 봤기 때문에 아무데 가서 신경 쓸 도둑님 오든지 가든지 가져갈 것도 없어. 진짜 도둑놈 사단이에요. 여러분 있는 거 중요한 거 다 빼앗아. 다 내놓으시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셔야 돼. 오직 하나님 나라. 여기 명제 방향을 탁 맞춰야 돼. 나의 능력 수준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돼요. 자 이렇게 영육간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세상 살리는 자료로 나갈 수 있게 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 사랑. 39절 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곧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이웃사랑.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람을 좋아해야 돼. 이 사랑이 뭐야? 아가페 사랑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네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격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체화됐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됐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 찾은 적도 없고 우리는 뭐 우리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12가지 문제가 싹 다 해결됐어요. 12가지 아세요?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6가지 그리고 불순자 상태 6가지 플러스식 12가지 이거 이 12가지에 다 잡혀있어요. 불신자들은 심지어 종교인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여러분을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는 그 사랑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게 돼 있어요. 어제 김포 통진에서 237 트리니티 라운지를 설립했습니다. 설비 예배를 드렸어요. 10년 전부터 김포 복음화 단민족 복음화에서 쭉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있다가 뭐 단민족들 뭐 머리서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통진의 3,000명의 이제 그 다민족하고 김포에 2만여 명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 완전히 플랫폼이 되게 하자라고 해서 우리 이 다민족 위원장 부위원장 비롯해서 모든 헌신자들이 헌신해가지고 멋지게 그 동네 어울리지 않게 강남 수준으로 다 멋지게 해놨어. 또 우리 카페하는 집사님이 이 두수사는 집사님 그 옆에 카페를 또 같이 이 라운지를 위해서 자기도 같이 부처 세웠어. 거기 가보니까 그냥 그 라운지에다가 막 그냥 다 그냥 어제 하루는 막 그냥 공짜로 다 먹고 막 마시도록 다 그렇게 헌신하고 있더라고.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그 라운지를 세우고 심지어 집사님이 크게 다들 하고 있는데 호텔 아지어 막 많이 카페 하고 있는데 그 멀리까지 가서 매일 가가지고 그 세워가지고 그 지구에 이 플랫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그렇게 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 사랑하는 모습.
이게요, 이웃 사랑이에요. 아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돈 불러온 그런 동기 가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죄다 찾아서, 내가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신학교 보내라. 모든 우리 지금 목사님들, 사역자들은 다 죄다 삼으라. 하나 잡아라, 하나. 그야말로 그 한 사람을 잡아서 RTS 보낼 때가, 보낸 것이 그까지가 제자다, 제자. 그래야 그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다시 역파송할 거 아니냐? 그런 인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단 안에 지금. 그러니까, 야, 한 사람만 제대로 잡으면 끝나는 거야.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뭐냐?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이 말은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복음으로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복음으로 봐. 뭐 여러분 가족을 뭐 여러분 사람들 다 그래 봐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미워해요. 자신을 미워해. 증오해요. 자기를.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왜 머리가 나빠? 과거에 잘못한 행동, 상처, 이런 어떤 이 수치심, 그냥 후회하면서 잘못한 죄의식, 그 자기를 학대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틀린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감정 속에 사로잡혀 사는 이런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사랑?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데 누굴 사랑하냐고요. 복음적인 신앙은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좀 괜찮게 생긴 여자들은요, 자기 자신이 이쁘니까 누가 물어서 아 참 멋있습니다, 매력 있습니다, 이쁩니다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못생긴 여자한테 이쁩니다 미쳤냐, 내가 못생긴 내가 아는데 네가 무슨 소리냐, 사람 비웃냐, 비꼬냐, 조롱하냐,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자기 자신을 인정 안 하니까 무슨 말 들어도 그걸 아멘으로 받질 않고 그걸 거부해버려. 그걸 그 여러분 볼 때요, 여러분 자신이요, 너무 나는 나를 볼 때 너무 불만스러워. 그러거든 찍고 꾸미고 뚫으면 돼요. 보기 싫으면 고치면 돼요. 가서 그냥 얼마나 세상이 좋은 세상인데 지금. 그래 맨날 자고 스트레스 받고 불평하고 자기 미워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얼굴이 박박 얼고, 옛날에는 곰보들이 많아져, 곰보섬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얼굴이 홍역을 잘못해가 팍팍 끌고, 얼굴이 팍팍 끌고 있어요. 그런 자매가 전체 앞에 찬양한 천사 같더라니까, 가까이 보니까 곰보라. 은혜를 받으면 지 모습 상관없이 너무 자기가 사랑스러운 거요. 아멘.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너무 귀하게 여기, 존귀하게 여기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고, 아멘. 그래서요, 굉장히 밝게 살아요. 어둡게 살지 않습니다. 어두운 말하고, 부정적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남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참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복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복음 안에서 나를 보면요, 반드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가 깨달아.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가 깨달아지요.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이거 찬송을요, 노예, 아프리카 노예들 잡아가지고 장사하던 사람이 구원받아가 목사가 되는데 이 찬송을 지은 거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지. 은혜 받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 너무 감사하구나. 감사, 은혜가 나오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해방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복음 체질이에요. 복음 체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누립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고. 아멘.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 적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결코 뭐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매일 새로 매일 새로 어제 건 지나갔어. 과거 가지고 울고 불고 과거 가지고 후회하고 땅치고 하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표현이 표정이 달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야, 안디옥 지역에서 말이요. 야,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막 모습이 달라. 이야, 저분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너무 뭐 잘 먹어서 그렇습니까? 화장을 좋은 걸 했어서 그렇습니까? 좋은 옷을 입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습이 달라. 이 그리스도와 같아. 꼭.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같이. 밝게 늘 창조적인 하나님 주신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달라요. 표정이 다릅니다. 여자들도요, 남편의 사랑 많이 받는 사람 얼굴이 달라요. 밝아요. 뭔가 생기가 있어요. 남편 사랑 못 받는 여자는 뭔가 슬픔이 있고 뭔가 어둡고 뭔가 생기가 없고. 표정 관리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 뭔가 당당하고 뭔가 자신감 넘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금방 지을 정도로 확실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증인대 삶을 살지. 뭐 비리비라 비실비실 해가지고 뭔 증인대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 왜 너는 그런 기회 없이 그렇게 맨날 그렇게 비굴하게 사냐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당당하게 다 가진 것처럼 모든 세계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교만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체질했으면 강대국을 바라본 자는 세계의 성교 정말 이제는 2, 3, 7, 5천 종족 그걸 복음화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멀리 보이지 않아요. 이건 놓치지 않습니다. 복음보다 다른 것이 크게 느껴지는 순간 복음 절대 못 누립니다. 영계 모든 성도는 복음으로 각인뿐이 체질화되어서 영육간 힘을 얻고 인생 작품 만드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두깍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두깍이는 호두깍이 이 인형에서 빗댄 신조어입니다. 모두깍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을 까거나 모든 사람을 까요. 그래서 나온 말이 모두깍이. 요즘 정치권 보면 이런 모두깍이 성향이 많이 보이잖아요. 자기 인연과 자기 주장과 다르면 의견이 어떤 것이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까기.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깍이를 하는 독설적인 사람을 가르쳐서 모두깍이 인형이라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두깍이 이 스타일을
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모두 까기 형 스타일. 매사에 부정적이야. 부신앙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 이런 스타일은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까기가 아니고 모두 품기 스타일 되기 바랍니다. 모두 품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모두가 사는 영적 선택을 해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아가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전가하는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가페 공동체가 되는 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